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키움 히어로즈의 신인 픽에 대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아니 키움은 1년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행사가 신인 픽임에도 불구하고 왜 드래프트 영상을 아직 안 올렸는지, 그래서 제가 한번 키움의 신인 분석 영상을 나름대로 준비해봤습니다. 다른 팀의 영상도 얼마든지 제작할 수 있으니까 댓글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스포츠 클래식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댓글과 좋아요까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라운드 신인 픽으로 마운드 즉시 전력 보강. 1순위 덕수고 자완투수 정현우 2006년생. 7순위 충웅고 우완투수 김서준 2006년생. 전체 1순위로 키움은 자완 정현우를 선택했습니다. 한화의 선택이었던 정우주와 많은 고민을 했을 텐데, 차이는 역시 패스트볼의 힘은 정우주가 더 좋지만 당장의 변화구 구사와 투구 밸런스 자체는 정현우가 더 좋기 때문에 바로 쓸 수 있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완이라는 이점도 있기 때문에 키움 내년 마운드에서 적지 않은 이닝을 소화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키움이 김희집을 NC에 보내고 받은 1라운드 픽으로는 김서준 선수를 7순위로 지명을 했습니다. 이 선수는 최고 구속 147km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밸런스도 좋고 디셉션이 굉장히 남다른 투구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 전력감으로 활용하기 더 좋습니다. 즉 키움은 1라운드로 투수 2명을 지명했는데 최고의 고점보다는 당장의 저점이 높은 스타일, 그러니까 바로 활용이 가능한 투수를 수혈해서 1군 마운드를 충원시키겠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라운드부터 6라운드 키움의 내야 무한 경쟁 선포. 키움은 2라운드부터 6라운드까지 총 8명 중에 5명을 내야수로 선발했습니다. 즉 김혜성이 빠지는 2루수 자리와 원래 헐거웠던 유격수 자리를 신인을 통해 뎁스를 채우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2라운드에 지명한 휘문고 염승원은 내야 수비보단 타격에 재능이 있는 스타일입니다. 외야 전향을 고려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컨택과 주루에 재능이 있기 때문에 1번 타자감으로 키울 수 있는 스타일입니다. 3라운드를 통해 뽑은 경기고 어준서와 역시 NC의 픽이었던 7순위로 뽑은 3라운더 상원고 여동욱은 각각 유격수와 3루수로 기용되고 있는 선수입니다. 어준서 같은 경우는 타격보다는 수비에 초점을 맞춘 수비형 유격수로 건실한 수비를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여동욱 같은 경우는 큰 덩치답게 장타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공격형 3루수로 잘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 밖에도 5라운드 용마고 전태현은 전국대회에 많이 출전하면서 공수에서 우수한 모습을 여러 번 증명한 선수고요, 유격수 수비 역시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름이 대단한 대구고 양현종 역시 공수 빠짐없이 수비 기본기가 좋은 3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키움은 청소년 대표를 직접 뿌려도 될 만큼 고교의 아구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야수 5명을 풍성하게 지명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눈에 띄는 투수 픽, 이지영을 보내고 받은 SSG의 3라운드 픽으로는 비봉고 박정훈을 지명했습니다. 194cm, 100kg의 하드웨어, 최고 154km의 구속은 자완투수로서 정말 매력적인 요소인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밸런스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래 걸릴 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이 좀 밀렸지만 키움은 3라운드가 3장이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를 지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 9라운드에 뽑은 경기상구 임진묵 투수가 눈에 띄는데 고2나 고3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49km를 던지면서 상위 라운드 후보로 주목을 받았으나 부상이나 부진이 겹치면서 쭉 밀렸고 9라운드까지 지명 순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선수는 잘했던 시기가 있는 선수인 만큼 9라운드치고는 잠재력이 대단한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선수는 앞서 1라운드에 뽑은 투수들과 다르게 긴 호흡으로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육성을 잘만 한다면 1라운더 부럽지 않은 투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키움은 항상 신인 드래프트가 흥미로운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최대 14명을 뽑았는데요, 투수와 내야 보강이 절실해 보였는데 키움은 키움이란 이름답게 또 선수들을 키워내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 선수들을 어떻게 육성하고 1군에 데뷔시키는지 지켜보는 것도 키움 야구로 보는 재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키움 히어로즈의 신인 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다른 팀 댓글을 달아주시면 또 곧바로 준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클래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